돌렸을 때 좀 느낌 있게 이렇게 막 툭 던지는 게 아니라 느낌 있게 해줘야지. 그 해탈 쉽게 하고 나면 이게 난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웠어. 왜냐면 자기가 손에 먼저 하고 있잖아 이렇게. 근데 그 위에 루이스가 자기의 손을 또 그게 이상해가지고 소린이가 자연스럽게 뭐냐면 이렇게 뺄까요? 이제 가디건을 둘러주면 자연스럽게 소린이가 인지하겠지 루이스를. 그러면서 손을 내리잖아. 그 다음에 루이스가 자기의 손을 올리겠지. 그러면서 자 포에버 러브 1절부터 아 포에버 러브 1절까지를 부른다 생각할 수 있거든. 1분 구간을 이옷 입고 할 줄 몰랐네. 힌트 맞지? 이옷 입었어. 이옷이야? 일단 우리 이옷 입었었어요. 뭔데가 뒤돌아보려고 하면은 네, 뭔데? 스탑! 그대로 있어. 그대로 그리고 있어. 저거를 확 이게 사실 근데 이게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확, 이게 되게 순식간에 진행되는 상황이긴 해. 그 부분은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. 스탑! 그대로 있어. 그다음에 바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그냥 엄하게 이렇게 씌울까? 아 왜 아니야 한쪽으로 빼가지고 휙 이렇게 한쪽으로 빼서 어 그치 약간 거의 이런 느낌이야. 거의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은 이 모습에서 타이틀이 뜨고 어떡해요. 누가 먼저 오실 거야? 일단 8부 엔딩용으로 먼저 찍을게요. 누가 먼저 오실 거야? 봐봐, 아니 그게 안에 내 거 안 보여 화면에.
아니 내 조준경이 없다고. 절반이야? 아 그게 아니야 제 거. 여기 안 돼요 이 자리가. 그죠? 아. 조준경이 없어. 제 건. 와 이거 배웠었어. 아 못해 이런 거. 하늘로 일단 넓은. 근데 점수는 틀리는 거 많이 나온다로 가면 되지. 여기서 야 비웃지 마. 마지막